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하 23장에서 24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은 선지자 모세, 사무엘, 나단, 갓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하늘 문을 열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율법을 소중히 지켰으며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모세 율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후 선지자 갓을 통해 세 가지 처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늘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언약들에 기초하여 메시아 시대를 갈망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용사가 용사를 만듭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지만 사실 두려움을 알지 못하면 용기는 끝내 알 수 없습니다. 다윗도 두려움 가운데 늘 하나님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과 함께 용기를 냈던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먼저 다윗의 군대 중앙 조직에는 군대 장관 요압과 30인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예 용사로 구성된 상비군으로 그들 휘하에는 12개의 반이 있고 그들은 매월 한 개 반이 돌아가며 근무하는 정규군으로 한 개 반의 반열은 2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시위 대장 분하야와 그렛 블렛사람과 책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늘 함께했던 37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 같은 용사가 또 다른 용사를 만듭니다. 세 번째 포인트, 민수기 인구조사와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릅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있었던 민수기의 두 번의 인구조사는 제사장 나라를 위한 세 가지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첫째,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계수였습니다. 둘째, 제사 제도를 위한 자의 계수였습니다. 셋째,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자의 계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 목적은 민수기 때와는 달리 다윗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의도는 국민적 이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공공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윗의 통치 업적에 대한 일종의 과시가 들어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결국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죄가 되고 다윗은 이로 인해 우리아 사건 이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은 숫자 과시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숫자가 곧 성공이요 자기 업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과시를 위해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이를 날카롭게 처벌하시며 다윗에게 다음 세 가지 중 처벌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7년 기근입니다. 역대상에서는 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세 달간 쫓기는 일입니다. 셋째, 3일의 전염병입니다. 이에 다윗이 3일 전염병을 선택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치실 것을 간구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이 천년 후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용서를 위한 제사를 명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윗 시대 천년 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입니다. 이후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11일 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주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데의 아들 엘라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해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넣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사람 사묵과 하롯사람 엘리가와 발리사람 헬레스와 드구아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무분네와 아우아사람 살몬과 느도바사람 마하레와 느도바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루움 사람 아스마웨과 사알본 사람 엘리 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바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사람 바니와 암몬사람 셀렉과 수류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르사람 나하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들은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이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